속보입니다. 9호 태풍 종다리의 발생 가능성을 여러 슈퍼컴퓨터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9호 태풍 종다리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열대요란 태풍의 씨앗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재 태풍의 씨앗의 위치는 북위 24.3도, 동경 122.6도인 대만과 오키나와 사이의 동중국해, 대만 북부 해안에서 동쪽으로 약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98W 열대요란의 현재 최대 풍속은 15노트이고 최소 중심기압 1,000호헥토파스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9호 태풍 종다리로 발달 가능성이 있는 98W의 예상 진로를 앙상블 예측 시스템으로 살펴보면, 먼저 미국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앙상블 예측 시스템 GEFS를 살펴보면, 98W 열대요란이 북서쪽으로 이동해 중국 동부 해안 혹은 한국 서해에 도달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은 999헥토파스칼에서 1,000호헥토파스칼 사이로 예측이 되며, 이는 이 저기압이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캐나다 기상청의 앙상블 예측 시스템 GPS를 살펴보면, 98W 열대요란의 진로는 중국 동부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할 가능성, 혹은 한국이나 일본의 영향을 지켜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심기압은 1000헥토파스칼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저기압이 강해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한국과 같이 열대야와 폭염이 오래 지속될 경우 한국의 가을철 태풍이 더욱 강력해져 한국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데요. 올해 지속되는 한국의 최근과 같은 폭염이 한국에 곧 다가올 가을 태풍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줄수 있다는 세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해수면 온도의 상승 문제입니다. Rising Sea Surface Temperature. 열대야와 폭염이 계속될 경우 바다의 표면 온도가 높아집니다. 따뜻한 해수는 태풍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하여 태풍이 형성되고 발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 태풍의 강도가 더욱 강력해지고, 이 강력한 태풍이 가을철에 한국을 강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태풍이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더긴 시간 동안 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폭염이 한국에 곧 다가올 가을 태풍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두 번째 이유는 대기의 불안정성의 증가입니다. Increased atmospheric instability. 폭염과 열대야는 대기의 불안정성을 높입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 강력한 상승 기류가 형성되기 쉽고, 이는 태풍이 더욱 강력하게 발달하는 조건을 마련합니다. 특히 가을철에는 이러한 대기 불안정성과 결합된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갈 때더큰 폭우와 강풍을 동반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화입니다. Strengthening of the North Pacific High Pressure System.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이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고기압은 태풍의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데,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할 경우 태풍이 더 북쪽으로 이동해서 한국을 직접적으로 강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고기압의 위치가 미세하게 변할 경우 태풍이 서해나 동해를 지나면서 더 강력한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열대야와 최근과 같은 이러한 폭염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한국의 가을철을 다가올 태풍은
더욱 강력하게 발생하여 우리에게 더큰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